아, 진짜 김영태 대표님을 안 빨래야 안빨 수가 없네. 다들 어제 스텔라 블레이드 패치 소식 들으셨죠? 그리고 휴일인 오늘 달리고 계시겠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보스 챌린지 모드가 드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솔직히 드디어도 아니죠. 게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엄청 빨리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DLC가 판치는 판국에 그냥 무료로 말이죠. 당연히 보스 챌린지는 무료로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요즘 워낙 기괴한 것들이 다 DLC로 판매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것마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건 의상까지 공짜로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료 의상이니 좀 대충대충 나오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개멋진 의상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와, 연인자 복장. 솔직히 이브한테 이 복장 입히고 1회차 한번 더 돌면 그게 바로 어쌔신 크리드 이브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어크 섀도우스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닌자 이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록사누나한테 가보시면 의상 두 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야릇한 의상이에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은 보스 챌린지 모드에 새로운 의상 4개입니다. 심지어 의상이 단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런 게 바로 명품 게임 아니겠습니까? 옷들이 너무 이쁩니다. 아, 왜 이렇게 제가 오늘따라 호들갑을 떠냐고요? 제 영상 매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업로드한 영상이 못생긴 역회들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어제 영상 만들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김영태 대표님이 고생했다고 선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디아포 드루이드, 페이블 리부트 역회 웃는 모습 보면서 대본 쓰고 편집하다가 그냥 무표정한 이브 얼굴 보면서 편집하니까 그냥 제 얼굴에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오락의 즐거움인가 봐요, 여러분. 아, 맞다. 오늘 보여드릴 건 보스 챌린지였지. 여튼 보스 챌린지도 해봤는데 다 회차 돌면서 스토리 진행하는 거 슬슬 지겨워지신 분들, 이렇게 보스만 잡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밌어지셨을 겁니다. 저도 싸우고 싶었던 보스들만 몇몇 골라서 맛보기로 싸워봤어요. 레이븐을 또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난이도 이상으로 다 클리어 했을 시 의상 보상이 또 있습니다. 이거 뭐 의상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이 옷도 엄청 이뻐 보입니다. 물론 이브가 입으니까 더 이쁠 테지만 말이죠. 솔직히 스텔라 블레이드 최고이고요. 국산 게임이라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스텔라 블레이드 플레이하면 총 얻을 수 있는 의상이 70가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걸 시프트업에서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어떤 회사에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은 5만원에 출시하고 의상만 한 벌에 만원씩 받았다면 의상 다 모으는데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5만원만 내고 옷 하나로 엔딩까지 받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의상들은 현재 모더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외국 게임들이 이브가 입던 옷을 입고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모드로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거 진짜 벌써부터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여튼 여러분, 보스 챌린지와 새로운 의상 등 엄청 고마운 업데이트가 왔으니까 요즘 스텔라 좀 쉬고 계셨던 분들 주말에 다시 한번 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